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보톡스가 톡톡 튀는 까닭. 핏 한국 은우님 의술은 예술이야. 자, 요즘에 의사 파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아, 솔직히 그 반에서 1등해도 의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대 경영학과보다 지방대 의대 커트라인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뭐 수능 문제 한 문제 차이니 뭐 내신이 뭐 몇 점 차이니에 따라서 갈리는 게 뭐 말이 되냐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아,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자기의 선택의 거기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소아과를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를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너네는 왜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 안 해 하는 거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을 잘 벌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가 된다. 지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남아서 살아남은 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소아과로 아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랑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한 여자의 얼굴을 완전히 환골탈태시키는 거. 자, 어떤 게 가치가 높으냐.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는 야, 소아의 생명을 살리는 게 뭐 여자들 얼굴 뜯어고치는 것보다 낫지 않아? 하지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어떤 잣대 하나의 그냥 강제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죠. 다 개인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 의사의 실력은 뭐 뭐니 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그 개그맨 김영철 씨인가요? 옛날에 아 김영철 씨 아닙니다. 옛날에 치과 의사로 유명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임플란트 시술이나 사랑니 발치 그걸로 이제 해외를 돌면서 저 가르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뭐 내가 뭐 호날두 메시 정도 수준인데. 그 동네 축구 가서 그 축구를 하는 느낌이다.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의사분들에게 이제 라이브 서저리를 보여주면서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뭐 엄지척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국위선양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까지 온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건 뭔가요? 코스모폴리탄? 예, 제니의 직각 어깨. 아니 근데 굳이 이런 직각 어깨를 가져야 됩니까? 여성분들. 네, 뭐 이것도 그 생각의 차이니까요. 여기서 딱 떨어지는 이 직각 어깨를 갖기 위해 그러니까 제니 씨의 사진을 보면 이번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완전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제니 씨의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깨가 그 컴플렉스인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다니면 바보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깨가 좁다고 이러고 다녀봐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올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포즈인데 직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니 직각 어깨를 치잖아요. 뭐 유튜브니 틱톡이니 인스타그램에서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니의 직각 어깨를 갖기 위한 몸 필라테스부터 온갖 시술이 다 나와요. 제니 씨는 블랙핑크의 노래로 또 그 국위선양을 하지만 이 직각 어깨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을 잠재적인 관광객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대사입니다. 제니 씨는 관광대사예요. 이 코스모폴리탄의 제니의 직각 어깨 갖고 싶다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코스모폴리탄 한때 젊을 때 많이 봤는데 이게 남자분들도 많이 보죠. 여기 약간 섹시한 스타일, 스타일링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성상담 막 그런 고민 Q&A도 나오고. 그 아주 핫한 이슈를 다루는 젊은 잡지인데 코스모폴리탄에 이런 게 나왔다. 실제 이제 제니의 직각 어깨를 갖고 싶어서 한국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틱톡의 인플루언서인데 봅시다. 얼마나 제니의 직각 어깨를 가지러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플루언서인데 틱톡에다가 자기가 올렸어요. 틱톡 계정이 택시 누들스거든요. 택시 누들. 왜 택시 누들인지 모르겠어요. 택시에서 라면을 먹나요? 어쨌든 15건의 시술을 사흘 동안 받았는데 자 얼마가 들었을까요? 여기 15건 시술 받은 거 뒤에 쫙 있는데 맨 위에 인모드가 보이네, 인모드. 그렇죠? 인모드. 이스라엘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도 잘 만들어요. 인모드. 그렇죠? 인모드 주가는 별로 안 좋던데 요즘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죠. 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그 저기입니다. 틱톡에 또 올라와 있는 바비 보톡스라고
여기에 직각으로 만들어준 이게 깎였죠. 이게 지금 승모근을 사라지게 만든 승모근을 녹여버렸어요. 근데 이 아까 전에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택시 누들스 그분이 625만 원을 썼는데 사흘 동안 15건 받는데 625만 원 썼는데 시술 비용 플러스 비행기 값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마와 턱 등의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9만 5천 원이면 된답니다. 근데 뉴욕에서 받으려면 68만 원에서 191만 원.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써도 한국에 와서 보톡스 받는 게 낫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 뭐 똑똑한 사람이 의대를 가고 뭐 의대 그 가치에 따라 뭐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그 얘기하는 이유가 똑같은 가격이면 한국 의사 실력이 낮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승모근 보톡스도 받았거든요. 맨 1번에 인모드가 있었는데 인모드는 이제 얼굴 갸름하게 하려고 좀 아까 비포에 애프터가 좀 갸름해졌나요? 저는 별로 똑같은데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모드 받았고 이 블랙핑크 제니처럼 각진 어깨 가지려고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어요.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여기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는 거 되는 거죠. 물건을 여기다 갖고 다니.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 지금의 이 현상을 대변했다. 한국의 원정 의료관광을 와가지고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을 맞는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플루언서로서 무료로 받은 시술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택시누들 계정에서. 근데 무료로 받은 시술 말고 자기가 낸 돈만 이거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무료로 받은 시술도 그렇죠. 뭐 그걸 포함시키면은 격차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보톡스 시술만 따로 뗐을 때는 확실히 싸다. 저 요걸 말한 거고요. 어쨌든 뭐 저 인플루언서 보고 많이 오겠네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요런 것들 이런 그 아까 전에 그 뭐 블랙핑크 제니를 보고 왔던 택시누들 인스타 계정을 틱톡 계정을 보고 야 한국 싸다 하고 왔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유인 그 정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화 클러스터라고 지정해가지고 원래 이게 웰니스랑 의료랑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의료고 오렌지는 웰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X자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통합을 했습니다. 뭐 의료랑 웰니스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로 해서 아까 전에 그 승모근 보톡스가 왜 맞아요? 승모근 보톡스라는 의료 기술을 해서 웰니스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의료 웰니스를 그냥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전국에 다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전국을 이제 다 우리나라의 그 웰니스를 삶을 살기 위해 의료를 이용하 K의료를 이용하려는 수요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크리에이트립이라는 곳에서 한국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뭐를 즐기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동네에서 뭘 즐기는 건가 여기 뭐 뚜렷이 나타납니다. 일단 성수동 요즘에 뭐 핫하게 뜨고 있죠. 성수동 여기는 압구정 그렇죠. 서울 압구정 돼 있고 이건 서울 성수동. 성수동은 아무래도 그 팝업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느끼는 곳이고 이 지금 압구정에 와서는 이런 퍼스널 컬러를 선택한답니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장 이쁜 컬러를 하나 스타일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동네별로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성수동 압구정동이 외국인도 되게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징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에 재밌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성수동이고 저 랜드마크죠. 트리마제. 다들 저기 트리마제 저기 위에 집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 펜트하우스. 자, 압구정동은 아직 뭐 그 고층 빌딩으로 재건축이 덜 돼가지고 이런 상태고요. 그렇죠?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림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쪽입니다. 방한 외국인 중에 병원을 가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가는 곳.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러 가는 그 곳 성형외과 의사 우리나라 K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찾는다. 1월 달, 2월 달 크리에이트립 서비스 중에서 의료 관광 상품을 분석했는데 성형외과가 병 의원 중 거래 건수랑 거래액 모두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 거래 건수가 220% 증가, 거래액은 2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로 맞는 거는
당연히 필러, 보톡스, 리프팅 이런 거였어요. 아까 그 K누들, 택시누들이죠. 택시누들이 와가지고 승모근 보톡스 맞는 거. 그게 뭐 자기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톡스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관광객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피부과는 지난해 동기 대비 830%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에 느는 곳, 안과입니다. 안과도 최근에 늘고 있다. 저거는 성형외과고요. 이거는 안과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최근에 안과와 치과 진료가 크게 늘고 있다. 아까 제가 그 개그맨 그 얘기했죠. 치과 의사인데 개그맨 하시는 분이 그 치과의 의료 수준을 후진국에서 알려주고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그래서 이 치료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라미네이트 같이 예쁘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플라스틱 서저리. 자, 성형외과가 영어로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은 좀 그런데. 야, 진짜 미국하고 브라질이 왜 제일 큰 시장이냐. 클래시스의 가장 큰 시장이 브라질이잖아요. US랑 브라질의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야 그 시술을 할 수가 있죠. 보톡스 필러 제품을 수입해 왔는데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많을수록 그 시장이 발달해요. 미국은 6,8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브라질은 5,500명. 중국이 2,800명이고요. 의외로. 중국의 치과 의사는 적은데 성형외과 의사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 수는 적은데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요.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2,330명입니다. 인도도 2,150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시장이 멕시코라고 합니다. 멕시코도 1,639명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톡스라든가 필러의 주요 공략 시장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뒤에 가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2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필러를 수출해 가도 그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휴젤입니다. 휴젤이 드디어 레티보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틀렉스로 팔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레티보로 파는데 미국 첫 수출 개시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트럭에다가 싣고 떠났습니다. 트럭에다 싣고 떠났고요. 자, 휴젤 뒤로 가보겠습니다. 휴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겁니다. 야, 이분들이 한국 사람을 비슷하게 생겼죠. 몽골 사람, 몽골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이 저기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근데 피부과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해주는 거죠. 리원 피부과 이원영 원장님이나 김동현 원장님인데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요 주사기를 들고 진짜 어느 부분을 찔러야 되는가,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정말 열심히 이분은 두 대 갖고 찍고 있어요. 엄청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참석자들이 한국 KOL로부터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간이었다. 높은 만족도를 가졌다. 키 오프닝 리더라고 합니다. KOL이. 그래서 키 오프닝 리더이신 우리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은우님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고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휴젤 홈페이지 가면 딱 띄워놨어요. 팝업창으로. 여기 보면 월드 탑3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USA, 유럽, 차이나. 미국, 유럽, 차이나를 다 나갔다. 지금 휴젤 혼자만 이렇게 나갔죠? 휴젤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이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그 독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 짜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뱀도 있고요. 여기 독화살 개구리도 있고 뚱뚱한 게 보거도 있고요. 이게 보거. 보거도 있고 그리고 저기도 있습니다. 전갈.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독들을 가진 이 동물, 곤충들의 독보다 맨 아래 최고의 독은 보툴리눔 톡신 독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뭐 여기 곰팡이부터 쫙 있는데 사실 이런 독들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저렇게 여자분들이, 아 남자분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피부과 성형외과 가가지고 야 쉽게 맞는데 이게 독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아니 시술이 이제 뭐 보톡스 필러라는 건 막 이제 특이한 시술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가가지고 그냥 쉽게 막 맞고 한 대 맞고 그것도 뭐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니까 이게 독이라는 생각을 못하는데 독화살 개구리, 전갈, 보거 뭐 이런 독보다 훨씬 더 세다. 이게 70kg인 성인 사람
70kg 몸무게가 70kg인 성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나타내는 건데 보톨리눔 독톡신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를 쉽게 이게 맞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처음부터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아까 말했잖아요. 수능 문제 하나 더 맞고 뭐 그거 더 맞고 야 그 차이로 무슨 똑똑하고 그러냐. 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문제 차이일 수는 있지만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민감한 겁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고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소아과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다 똑똑하죠. 다 똑똑하지만 저기 뭐 성형외과 간다고 덜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다. 뭐 굉장히 뭐 우리가 내장을 파헤치고 막 종양내과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돌담병원에서 다 헤쳐가지고 막 그 안에 장기들을 다루는 거 정말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 보톨리눔 톡신을 잘 쓰면 좋고 안 쓰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보톨리눔 톡신을 잘 쓰면 약. 와우! 잘못 쓰면 독! 으으.